은행권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달 25일부터 신생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시중은행은 법인 계좌 개설 등 신규 거래에 있어서 이들의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영업 매뉴얼을 신설하는 등 업무 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금법에 따라서 고객의 확인 의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 고객이 암호화폐 사업자의 경우에 신고 수리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특금법 시행 이전의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의 신고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야 하는데 특금법 시행 이후의 사업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은 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의심이 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의 등기부 등본과 또 부동산 계약서 등을 받아서 이 암호화폐 사업자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특금법 시행으로부터 더욱더 보수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